뭐야, 왜 또? 오케이. 관계사. 자, 첫 번째, 이제 관계사에는 명사절 접속사겠다. 명사절 접속사. 명사절이라는 말부터 한번 파악을 해보면, 명사 자리에 들어가는 절, 문장에 들어가는 접속사. 그걸 명사절 접속사라 그러고, 이걸 외워줘야 돼. 요렇게 네 가지가 있어. What, that, if, whether. Whether, if, that, what 이렇게 있다고. Whether라고 if는 내가 묶어버렸어. 이유는 이거 사실은 잘안 나와. 잘안 나오는데 뭐 하나만 알아놓을까? 얘네들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와야 해. 완전한 문장이 와야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알아두자면 뭐 whether은 주로 뒤에 or를 따라서 써야지 써주면 되고 if는 문장 앞에 오지 않아. 문장 앞에 올수 없어. 뭐이 정도? 근데 whether if 물어보는 문제는 그냥 거의 나올 확률 2%에 가깝다. 그다음에 that하고 what이 주로 제일 많이 나와. 그러면 이제 that, what 내가 이제 주로 얘기하는 게 that의 의미가 뭐니? 하니까 저거 이거야 저거. 그다음에 what의 의미가 뭐니? what 의미 뭐야? 뭐 무엇을 줄여서 싸가지 없게 얘기하면? 그렇지 뭐. 그래서 내가 어떻게 얘기했다? 야, 송곳은 왜 떠들어? 쟤가 떠들었네요. 그지? 약한 애들은, 쟤가 했는데요? 쟤가 했는데요? 근데 센 애들은, 야, 송곳은 왜 떠들어? 뭐, 왜, 뭐요? 이질하잖아. 그지? 그래서 내가 약한 놈 뒤에는, 대처럼 약한 놈 뒤에는, 그지? 센 놈들이 있어주잖아. 근데 센 놈들은 뭐가 필요해? 셔틀이 필요해, 그지? 약한 놈들이 셔틀 해줘야지. 야, 가가지고, 빵몇개 사왔나? 그지? 가갖고 만두 몇개 사왔나? 이렇게. 그래서, 센놈 뒤에는 약한 놈이 온다는 거지. 그 내가 말하는 약한 놈과 센 놈의 기준은 무엇이냐? 문장 성분에 맞게 각각의 문장 식구들이 다 오는 거를 약한 놈, 센 놈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다 오면 센 놈. 그치? 무기를 다 갖추고 있고 내 식구들이 다 있으니까. 그지? 세지? 약한 놈은 뭐야? 그 식구 중에 한가, 뭔가 하나가 없어야 약한 거지. 요렇게 된다. 그래서 명사절 접속사다. 딴거 없다. 명사절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명사가 어느 자리에 들어가느냐. 아까 전에 명사자리 쌤이 설명해 줬지. 그걸 줄이면 주어, 목적어, 보어라고 한다. 주어, 목적어, 보어. 이거 영어로 발음 나는 대로 읽으면 속이지, 속. 그래서 명사는 속 자리에 쏙쏙 들어간다. 이렇게 외우고 그다음에 명사절 접속사에는 whether, if, that, what이 있다는 거 알면 되고 whether이랑 if는 잘안 나오니 that하고 what을 초점을 두는데 that은 저거 죄요 죄요 이거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약한 놈 what은 뭐 이런 느낌 그래서 센놈 약한 놈 뒤에는 센놈센놈 뒤에는 약한 놈이 온다. 요것만 알면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예시문을 한번 볼게. Whether은 이런 게 나온다. Whether he is rich or not is not a problem. 이거 이제 쌤이 주는 구문책에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whether은 or을 달고 온다. 끝. 별로 필요 없다. 그 다음에 2번. I want to know if he has signed the contract. 이것도 딴거 없다. If가 명사절 접속사일 때는 문장의 제일 앞에 여기 올수 없다. 왜? If 하면 생각나는 게 뭔데? 가정법 아이가? 그지? 가정법일 때 앞에 와야 되기 때문에 if가 문장 앞에 그 명사절로 올수 없다. 그 다음 또 하나 보면 whether가 어쨌든 간에 그지? whether가 명사절 위치니까 여기가 무슨 자리겠니? 주어 자리겠지. 그 다음에 no 몇 형식 동사? 모르면 3형식 타동사. 그래서 얘는 3타 자리니까 여기 무슨 자리? 목적어 자리. 그래서 내가 말한 속 자리에 나온다라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 that하고 what 자리를 한번 보자. 자, I가 주어고 think가 동사인데 think 몇 형식? 하나, 둘, 셋? 그렇지. 모르면 3형식 타동사. 3형식 타동사의 식구는 누구? 목적 목적어. 목적어 자리에는 뭐가 들어간다? 저 목적 없고 에잉? 목적어 자리에는 명사가 아 들어간다. 네 명사 자리에 들어간 그지? 문장. 명사절 접속사 명접 대신 세나 약하나 약해 약한 놈 뒤에는 센놈 볼게
Mr. Kim 주어 네. is 이형식 동사 네. 그러면 뒤에 무슨 자리? 보어 자리 그래서 the best English teacher로 명사가 나왔고 물론 명사 모순을 다 지켜주면서 English teacher 명사 best 형용사 the 관사 그 다음에 전치사 뒤에는 뭐 명사 이건 무슨 취급? 부사 취급 그래서 얘네들은 빼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주어 동사 보호로서 완전한 문장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여기 문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야 여기에 what이 들어가야 돼? that이 들어가야 돼? 그럼 일단 첫 번째 자리 파악한 다음에 아 명접 카테고리구나 아 그러면 대시 들어가려면 뒤에 센 놈 워시 들어가려면 약한 놈이구나 이렇게 판단해서 대신지 워신지를 적으면 돼 그 판단할 때도 마찬가지 동사는 식구다 동사의 식구에 맞게 그 식구가 오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자 그 다음에 뭣도 볼게 일단은 문장에 제일 앞에 왔네요 그러면 얘가 뭐 주어 자리 그러면 얘부터 파악을 한번 해볼게 워시 왔다 the textbook 주어 do not teach 동사 그 다음에 you 목적어 오 선생님 주어 동사 목적어 다 와서 완벽한 문장인데요 이거는 내가 가르쳐준 4형식 동사를 안 해봤기 때문이야 4형식 1번 동사 give, lend, send, teach, show 여기서 teach는 4형식 동사라는 거지 그렇다면 4형식 동사의 기준은 뭐다 사람이 중요해 사물이 중요해 사람이 중요해 그래서 여기 사람이 나왔네 근데 지금 뭐가 안 나왔다 사물이 안 나왔다 고로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그래서 약한 놈 그럼 이 자리에는 절대 죽어도 death는 올 수가 없다 이게 명사도 어쩔 수 없어 그 다음 next 이제 명사를 했으면 형용사절 접속사를 가야 되겠지 형용사는 딴 거 필요 없어 형용사는 이걸 알아야 돼 자 형용사 얘는 명사를 짝사랑한다. 얘는 무조건 명사를 좋아해. 명사 없이는 못 살아. 그래서 명사가 무조건 존재할 수밖에 없어. 여기. 그리고 그 형용사절 접속사 카테고리에는 who, which, that, whose, that이 있지. 여기에 선이 꺼져 있는 것은 여기에 who, which, that이 주로 나오고 whose랑 동격대는 잘 안 나와. 했나? 자 그러면 who, which, that이 있고 이 뒤에 문장이 나온다. 왜 그래요? 자 문법에서 관계사라는 말을 쓰는데 관계사라는 말은 문법에서 접속사 기능이 있을 때 쓴다고. 접속사 기능이 있을 때 우리는 이를 관계사라 해.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접속사니까 뒤에 어쨌든 간에 뭐가 와야 돼? 문장 그렇지 문장이 와야지 그렇게 주어 동사. 근데 1번 동사가 올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네. 2번 주어 동사가 오는 경우가 있어 동사가 오면 자 이 그림 명사 관계사 동사가 오면 우리는 이를 주격 관계 대명사라 그러고 네. 명사 관계사 주어 동사가 오면 우리는 이를 목적격 관계 대명사라 해 네. 됐지 네. 그래서 요거를 먼저 알아두는 게 중요하고 뒤에 정리를 해주겠지만 주로 뭐 얘는 동사 문제, 생략 문제, 뭐 전치사가 앞으로 이렇게 문제 나오는 포인트는 뒤에 가르쳐줄게. 자 소유격은 잘 안 나오는데 한 번만 얘기할게. 명사 다음에 이런 후즈가 나온 다음에 완전한 문장이 나와. 그러면 우리는 소유격 관계 대명사를 하고 그 다음에 명사 다음에 대시 나오는데 완전한 문장이 나올 때가 있어. 대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올 수가 없거든. 근데 나올 때가 있어. 그걸 우리는 동격 대시라 그래. 요거는 뒤에 예문 보면서 설명해줄게. 첫 번째 주격 관계 대명사의 예시문을 보겠다. 자 주격관계 대명사는 이런 식으로 나와 자 I 주어 no 몇 형식? 3형식 모르니까 3형식 타동사 3타의 식구는 뭐. 목적어 아 네 그지? 3타의 식구는 목적어 그래서 완전한 문장이 나왔지 네. 목적어 자리에 뭐가 나와? 명사 나와 자 이 그림 기억하자 그랬지? 앤디 미안해 그지? 앤디 내 친구야 여기 같이 사는 친구야 자 명사 나왔지 그리고 얘가 지금 뭐야 지금 관계사 맞아 네. 명사 관계사 그리고 얘 뭐야 동사 나왔어 이 그림 뭐야 주격 그렇지 주격 관계 대명사 이렇게 파악해야 돼 됐나 네. 그 다음에 목적격 가볼게 똑같이 I 주어 네. met 동사 met 형식
그렇지. 그러면 식구는 누구? 목적어. 목적어 자리에 뭐가 들어가? 명사. 똑같지? 그럼 얘 명사 관계사. 근데 뒤에 뭐가 나왔어 지금? 주어. 주어 동사. 동사 나왔지? 얘 이름이 뭐라고? 목적격. 목적격 관계 대명사. 관계 대명사 이렇게 이름을 붙인다고. 됐나? 그다음에 소유격 보자. 소유격. 소유격은 원래 이렇게 합쳐지는 거야. 나는 만났어 한 남자를. 그의 이름이 앤디야. 이걸 합쳐가지고 나는 만났어 남자를. 그게 누구냐면 이름이 앤디인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원래 이제 소유격의 역할을 하는 놈을 이렇게 줄이는 거뭐 그거 말고는 없는데, 이 보면은 후지제, 물론 명사 있고 후지제. 그다음에 봐봐, 완전한 문장. 네임 주어지, 이즈 동사지, 비동사 몇 형식을 그랬어? 이 이형식. 형식. 그래서 뒤에 보어로서 명사가 왔잖아. 완전한 문장이 와버리지. 이걸 우리는 소유격이라 그래. 그럼 동격은 뭡니까? 이걸 보면서 설명을 하면 딱 이해를 해. 자, perfect 명사, that 관계사. 그럼 원래는 우리가 아 명사 다음에 관계사 보자마자 우리는 이 생각을 해야 돼. 주어가 동사가 나오거나 동사가 나오거나, 즉 주격 관계 대명사거나 목적격 관계 대명사여야 한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파악을 해보니 he 주어, is 이형식 동사 맞지? honest 보호로서 형용사가 와버렸어. 완전한 문장이 나와버렸지. 이상하지? 그래서 내용이 뭐냐 하면, 명사와 that 절의 내용이, 맞아, 일치해. 해석으로 확인해야 된다는 거지. 그 사실, 그게 뭐냐면 그가 정직하다는 그것은 사실이다. 그 사실이 뭔데? 그가 정직하다는 거잖아. 그가 정직하다는 것이 그 사실이지. 그래서 이거 두 개가 동격이다. 똑같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야. 이게 동격대. 그렇다면 이게 기본적으로 형용사절 접속사의 지식인데, 이거 알아가지고 문제 절대 못 풀어. 문제 나오는 포인트,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주격부터 간다. 주격은 첫 번째, 이 그림이 뭐더라? 이렇게 나오지. 주격의 그림, 명사, 관계사, 동사. 그럼 이 동사 물어봐. 야, 왜 여기 is 나왔어? 이렇게. 그러면 자, 물어보자. 비동사지.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is 쓰는 거 맞나? 얘 주어가 얘야. 앤디 3인칭 단수제. 그래서 is 썼다. 됐지? 그 다음에 이 동사랑 또 동사를 물어보는 그 카테고리 안에 있는 건데, 시제를 물어봐. 뭐를? 이 동사의 시제. 그러면 시제는, 시제가 같은 경우와 시제가 다른 경우로 나뉜다. 첫 번째 같은 경우부터 볼게. 자, 아까랑 똑같아. 명사, 관계사, 동사 나왔으니 얘는 주격 관계 대명사인데, 야, 여기 왜 is야? 하면 첫 번째로, 야, 여기 앤디 3인칭 단수니까 is 나오지. 그럼 물어봐. 얘왜 현재형 써? 시제.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주절. 그러니까 원래 문장에 동사가 현재를 썼으니 이 동사의 시제를 일치시켜 준 거야. 근데 다를 수도 있어. 이러니까 영어 문법인 거라. 다를 수도 있어. 어떻게, 언제 다르냐? 봐봐. 해석적으로 시간순이 존재해야 돼. 뭔 소린가? 한번 볼게. 나는 만났어 앤디를. 그게 누구냐면, 그지? 주격관계대명사 맞나? 영어 선생님인 바리. 내가 앤디 만난 건 과거야. 근데 앤디가 영어 선생님인 거는 지금 현재 사실이잖아. 일반적인 사실이지. 뭐 근육이 못생겼다, 쌤은 잘생겼다, 그지? 현수는 더럽다, 뭐 이런 거, 그지? 그런 건 너무 일반적 사실이, 지나가는 사람도 보면 안다고, 맞지? 그런 것들은 일반적 사실이라 그래. 일반적 사실은 현재 시제를 써야지. 그러면 시간 순서가 존재하나? 안 하나? 존재하지. 내가 만났던 시제는 1번 옛날 과거고, 그리고 현재 앤디가 영어 선생님인 것은 2번 현재. 1번과 2번의 시간의 순서가 다르지. 이럴 때는 이렇게 시제를 달리 쓸 수가 있어.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동사의 숫자와 시제를 물어보는 거지. 됐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생략 문제인데, 이거는 생략할 수 있냐 없냐를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라 특이한 게 있어. 주격 관계 대명사에 동사에 비동사가 오면 비동사가 오는 경우 생략이 가능해. 이런 식으로 명사, 관계사, 동사인데 보다시피 비동사가 왔지. 그럼 생략이 돼. 그럼 I know Andy an English teacher 이렇게 되는 거지. 됐나? 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여기 만약에 동사 이제 수동태가 왔다. 네. 또는 능동태가 왔다. 네. 이거 지워버리면 ing냐? 아니면 pp냐? 물어보지. 그럼 우리가 원래 알고 있기를 그것을 현재 분사냐, 과거 분사냐를 문제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앞에 비동사가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어쩌라고. BING는 진행이지. 네. 동사는 식구다. 그럼 식구가 있으면 BING, ING가 답이고. 만약에 여기 PP다. 수동태는 식구가 아니다. 없지. 그렇지. 그러면 여기에 뭔가 명사가 나오면 PP는 틀린 거야. 요렇게. 공문제 풀 때 필요해. 그 다음에 목적격은 생략 문제. 목적격은 생략 문제로 나오는데, 그건 딴 거 없어. 그냥 목적격은 생략할 수 있어. 끝. 그래서 잘 안 나와. 요즘에는 주격 관계대명사에 초점을 맞춰.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사절 접속사를 전환 문제가 생겨. 요거는 좀 머리가 아픈데. 자, 분석해 볼게. 주어, 삼타, 명사, 관계사, 주어, 삼타, 목적어. 완전한 문장이 나온 것 같지만 전치사 뒤에 예 전치사로서 나와야 되는 목적어가 생략이 된 거지. 그래서 완전한 문장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라. 됐나?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얘가 결론적으로 목적격 관계 대명사지. 목적격 관계 대명사라고 이름을 붙이면 돼. 근데 목적격 관계 대명사에 마지막에 이렇게 전치사가 있을 경우 왜 그런지 모르겠으나 얘가 이렇게 앞으로 나올 수가 있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여기에 whom을 쓴 이유는 전치사 뒤에는 뭐? 명사. 이거를 목적어 자리라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목적격이 확실함으로 who인 주격이 아니라 목적격인 whom을 쓰는 거야. 뭐 요지식은 몰라도 돼. 아무튼 자, 전치사 뒤에는 뭐? 명사. 전치사 더하기 명사는 무슨 취급? 부사. 부사 취급. 그래서 이게 갑자기 where이라든지 how라든지 when이라는 부사절 접속사로 바뀔 수가 있어. 이 문제 됐나? 네. 응. 소유격이랑 동격은 안 나와. 그냥 아 that 뒤에 이렇게 완전한 문장이 나올 수 있다 이 정도 알아놔야지 나중에 안 헷갈리겠지. 어 that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왔다고? 무조건 틀린 것은 아니다라는 거. 자, 부사절 접속사. 부사절 접속사는 가리킨 게 없어. 따라해봐. 부사는 답이 아니다. 부사는 답이 아니다. 부사절 접속사는 부사랑 똑같잖아 어차피. 그러니까 얘는 답이야. 잘 안 나와. 두 번째, 부사절 접속사는 해석으로 풀 수가 있어. 뭐 시간 접속사, 양보 접속사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after가 나와야 되니 뭐 although가 나와야 되니 이런 거 물어보는 건데 그거는 해석으로 풀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하나 알아야 되는 지식 정도? 자, 부사는 문장 필수 성분이 아니야. 네가 여기 집 사람이 아닌데 내 우리 집에 한 달 머물고 싶어. 그러면 네가 적어도 네 씻을 거, 네 덮고 잘 건 들고 와야지. 네가 개념 있는 놈이지. 근데 진짜 그냥 팬티 한 장 입고 왔어. 그러면서 아 나 좀 제가 주소 왔어. 내가 죽이고 싶을까 살리고 싶을까? 죽이고 싶지. 마찬가지야. 지가 원래 들어올 수 없는 놈이야. 필수 성분이 아닌데 그냥 낑기고 싶어서 왔어. 그러면 최소한 지가 다 문장을 완성해서 와야지. 그래서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온다. 이게 전체적으로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관계사 포인트. 네.